뭐랄까 이 노래는 그런 노래거든요. 바이올린 선율 같은 그런 음악이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 엄청 어려운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선율, 그러니까 바이올린은 누구나 킬 수 있다고 치지만 선율을 잘 살리는 건 그 사람이 얼마나 섬세하게 노래를 부르냐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데 정말 섬세한 노래인데, 야, 이 노래 진짜 좀 기대됩니다. 네. 아, 이게 원곡이 있는 그런 노래인가?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많이 나오네요. 네, 원곡 있는 노래인데 이번 버전은 송이진님의 버전이라고 하네요. 아, 네네. 네네. 기억 속에 먼 그대에게. 네,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? 네. 바로 만나볼게요. 네. Let's play. This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오늘이 수준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. 아니 전혀 리허설 못 들었거든요. 그렇죠. 저기 스태프분들도 다 놀래갖고 오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. 제가 들으면서. 너무 궁금해.
안녕하세요. 저는 엠넷 보이스 퀴즈 우승자이자 BJ 윤설로 활동한 지 두 달 좀 안 된 윤설입니다. 아, 준결승곡도 이제 아이유님의 이름에게. 아, 이거 너무 이걸 했다면 제가 볼 때 좀 떡상이 이제 이름에게 조금만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그럼 후렴 조금 불러볼게요. 네네네. 끝없이 길었던 짙고 어두운 밤 사이로 조용히 사라진 네 소원을 알아. 와. 아, 이건데. 와, 진짜 잘하신다. 아니,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리허설 때는 세 곡을 다 들어봤잖아요. 네네. 그 안드라데이의 라이즈업 노래 하셨잖아요, 리허설 네. 때. 네. 그 노래 앞부분 한 네 마디만 딱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? 요 네 마디로 그냥 훅 갔거든요, 아까 저는. When the silent is in quiet and I feel like it's getting hard to breathe. 이거 봐요. 와, 어우 잘하신 거 진짜 잘하신 거. 이건 프로시니까. 그러니까, 아, 너무 잘하셨는데. 와. 아, 왜냐면 제가 리허설 때 들어봤기 때문에 이 뒷노래들을 듣고 싶었거든요, 사실. 아, 너무 아쉽습니다. 본인 홍보 조금만 해주세요. 네, 저는 이거 아프리카에서 하시는 거 다 말해도 돼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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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주에 아뮤도 참가해가지고 네, 많이 활동하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네, 저 윤설 BJ 많이 검색해주시고 한번 노래 들으러 놀러와 주세요. 아, 감사합니다. 네네네, 감사합니다. 네, BJ 윤설님이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